아무래도 두 시간 만에는 조금 무리가 많아요. 아니, 좀 이따 저희 무대할 때 보여주실 수도 있잖아요. 솔직히 기대할게요.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다음 곡, 세 번째 트랙, 소풍입니다. 여정을 위해서 보면 잠깐의 휴식이 필요하잖아요. 소풍을 즐기며 잠시 쉬어가자 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제가 이 곡을 처음 딱 들었을 때 뭔가 소풍을 떠나면서 그런 떠나는 길에 들으면 괜히 더 설레고 행복할 것 같다는 느낌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요. 정말 봄에 딱 맞는 곡인 만큼 우리 마음이들도 소풍이나 여행을 가는 길에 저희와 함께 이 소풍을 같이 들어보도록 해요. 좋아요! 그리고 저는 소풍을 들으면은 왠지 힐링이 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휴식이 필요하실 때, 힐링이 필요하실 때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을 하면서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소풍 처음에 인트로에 나레이션으로 시작을 하는데 어떻게 시작을 하냐면 이렇게 하이 들! 하이 들! 인사를 하면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정말 소풍 갈 때 신나게 떠나는 마음가짐으로 열심히 녹음을 했으니까 이 부분 잘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렇게 소풍 갈 때 들으면 듣기 좋은 소풍인데요. 네. 어, 네. 말이 좀 이상하죠? 말이 되게 돼요. 네. 아무튼 소풍 갈 때 많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마지막 곡, 우리 마음이들을 위한 노래, 마음이 피어요입니다. 들려주세요. 들려주세요. 수많은 장미들